벌써 2, 300년 전에 위대한 수학자들이 이걸 다 솔루션을 구해놨어요. 그 이름이 따라서 헨켈 방정식. 예,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헨켈 방정식이에요. 자, 요거 답이 나왔어요. 헨켈이라는 사람이 풀어놨어요, 이걸. 풀어놨는 거, 우리, 자, 수백 년 후에 우리가 이용만 하면 돼요. 그럼 뭐다? 자, 이거 H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적을게요. 기가 막혀. H가 일반적으로 이런, 요런 펑션이 되면 요거는 답이 있습니다. 클로즈한 폼으로 풀리는데, 답조차 희한해. 뭐냐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시간이란 미분들이잖아요? 시간들은 미분이라는 그 텀이 나와요. 에어타가 나와요. 그대로 다시. 자, 마이너스 에어타의 대괄호의 헨켈 펑션, 1차 헨켈 펑션의 마이너스 K 에어타의 2차 헨켈 펑션의 누의 2차의 마이너스 K의 에어타요.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걸 한참 이 조건에 집어넣어갖고 정리를 하면 야가 어떤 형태로 되었는가가 나와요. 그러면 H가 이것도 한 두 페이지 걸쳐갖고 두 페이지 넘어요. 수식 한 20개 정도 쭉 풀다 보면 이게 정확히 어떤 형태로 갔는가, 대략 어떤 형태로 갔는가가 나와요. H가 건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루트 2K 3승의 익스포넨셜 i의 뉴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2분의 1의 파이 오버 2. 네, 조금 확인하면 좀 맞을 거예요. 아마. 조금 뒤에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붙는 게 뭐가 붙나 하면 AH의 K의. 자,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조금 틀려도 안 상관없어요. 결과 시기는 영향 안 미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수가 2분의 3의 마이너스 뉴가 되는 거예요. 자, 구했어요. 아, 맞아요. 다 맞아요, 수시. 자, 그러면, 자, 하는 식이 줘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델타 파이잖아. 그러면 요걸 나눠주면, A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 요거 A. 요거 AH가 있어요. 빠졌네. AH,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면 다음 수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다가 A만 나눠주면 델타 P가 나오잖아요. 델타 인플레이션.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필드의 포트베이션 값이 나와요. 그게 얼마냐 하면 루트 2K 3승의 E의 I 뉴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파이 오버 2의 H의 K의 AH의 2분의 3의 뉴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절대값이요. 이게 크기 앰플리튜드예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컨주게이트 곱해주면 지수는 다 날아가버리고 익스포넨셜 함수 날아가버리고 H에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수식이 나와요. K 오버 AH에 2 오버 3에 뉴. 네, 다 나왔어요. 됐어요. 우리가 구하는 답은 세상에 진짜 위대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느낍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인플레이션은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그걸 라그랑장 오일러 공식 집어넣어갖고, 일반상승 적용해 푸니까네, 그 필드에, 인플레이션 필드에, 포트베이션 값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웨이브 벡터 형태로. 그 다음에 우주 팽창 레이트에다가, 허블 상수에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네. 자, 어디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빨리 갑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됐죠. 진짜 가이드라인이 중요해요. 이 가이드라인. 이거 없으면 뭔가요? 자, 그 다음에 붕 뛰어갖고 새로운 파라메터를 데피니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넘어갔을 때 파라메터 정의할 때는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또 막 그, 몇 년을 머리 싸매고 이걸 물리적으로 넘을 길이 없는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으로 들어간다? 최종으로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파워 스펙트럼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이제 증금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금다리는 되면 인베리언트한 함수를 찾는 거다. 인베리언트. 예. 예. 무조건 써도 지장 없는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베리언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측근들을 둘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 둬야 돼.
맞아. 우주론에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믿고 뭐든지 맡겨도 되는 거야. 변하면 안 되지. 변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함수를 인베리언트라고 했다. 인베리언트. 그 인베리언트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바로.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 잡아보세요. 이 인베리언트 함수, 자, 이거 어떻게 읽지? 치타? 치타. 치타? 어, 몰라, 했던 뭐. 그래, 뭐.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너 뭐 그리스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데피니션이니까, 자, 데피니션 중으로 색깔로 적읍시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걸 이쪽을 공부를 해보면, 이걸 발견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요. 대단하다.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돌파구를 뚫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쫙 해갖고,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스퀘어에 P의 프레셔, 우주의 압력에 우주의 밀도로 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분모로 뭐가 되느냐 하면 I의 허수 I의 웨이브 벡터 K의 성분에다가 델타 T의 I의 제로, 제로서의 이 뭐죠? T가 뭐죠? 파리티요. 일반상대성이래, 이 공식에. 모멘텀, 에너지 물질 모멘텀 텐사의 제로서 오다. 그거에 포트베이션. 우와.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진짜 입을 딱딱 벌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질 에너지 텐사의 포트베이션이 일어났을 거 아니요. 그거에 제로서 오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걸 델타 T에 그 값을 위해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허블 상수 H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 포트베이션을 빼주는 거예요. 이 포트베이션 어디서 왔죠? 이거 기원. 전부 다 어디서 일반상대성 이론, 여기서 없잖아요. 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계산이, 이것도 한 네다섯 페이지 계산을 쭉 하면, 미리 많은 업셉션이 있어요. 하면, 이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걸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 파라메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P 플러스 압력, 우주의 압력 플러스 로가 3분의 4의 로의 R이다. 이거 뭐죠? 로, 요 R은 잘 보세요. 우주론 할 때 이것도 헷갈려요. 로, R이 있고, 로, 요렇게 있고, 뭐가 달라요? R 좀 라디에이션 같은데. 혹시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요거는 포톤만 이야기할 때, 라디에이션. 포톤만 이야기할 때고, 요거는 포톤 플러스 뉴트리노 이야기할 때요. 그 이게 두 배 값을 가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구별해야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포톤하고 뉴트리노 다 합친 거예요. 그거의 값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그 다음에 뭐 밝혀진 게 뭐냐 하면, IK의 델타, 에너지 모멘텀 텐사의 포트베이션이 바로 뭐하고 같다는 걸 수식으로 계산해냈어요. 뭐냐 하면, 4AK의 로 R의 세타 1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식으로. 예. 네. 자, 그 다음 또 뭐가 발견됐나 하면, 세타1이, 와, 진짜 숨 막혀, 이거. 세타1이 뭐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된다 하면, 6,6AH에다가 K의 그 사이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고급책에 나와요. 또 한 단계 더 고급책에서 더 복잡한 수식을 풀면 이게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다 각각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입이 딱 벌려져. 이게 왜 믿을 만한 채권이 돼야 되는 걸 알아요. 이 에타가. 자,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할게요. 진짜 기가 막혀. 마이너스에 잠재워 보세요. K 자선 그대로 있고, 자, 여기 얼마? 3분의 4. 3분의 4, 로 R이고, 됐죠? 자, 분자는 어떻게 됐죠? 요거, 일단 요대로 4AK의 로 R에, 자, 세타원, 뭐죠? 이거 집어넣어야 돼. 세타원 대신.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타원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 사이에 6AH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블 상수 H에 마이너스 그 사이에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 빨리 해서 빨리 해보세요. 이 계산 어떻게 되는지. 너무 통쾌해요. 그래서 입장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분수, 약분하는 계산하는 거예요. 가만 속으로, 아이고, 나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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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눠지네.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 파라멘트 구했는지 놀라워. 보세요, 나눠보세요. K자성, K자성 날아가고, HH 날아가고, 자, 3 올라가고, 4 날아가고, 6하고 3 하니까 2분의 1이 되고, 이 앞에, 뭐, 다 날아가네. 남는 거 그 사이밖에 없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 사이 남아요. 세상에.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과정, 이게 모든 계산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아구가 맞는 이 파라메터를 찾아낸다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인베런트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커버치어 퍼투베이션. 공간 곡률의 퍼투베이션이 일어나는 걸 파라메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예. 그러면 이 계산 끝났어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사이에 마이너스 그 사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 사이. 자, 그럼 그 사이하고 에어타이 관계 이제 나왔죠. 그럼 이걸 바꾸면 되죠. 바꾸면, 자, 요거 이제 볼까요? 좋아요. 바꾸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이거. 33. 자, 자, 요까지 와야 돼, 요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까지 온 거예요. 자, 33.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뭐죠? 다시.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 매트릭에 있는. 자, 다시 매트릭. 매트릭 퍼투베이션. 이제 퍼투베이션을 말인지 알았죠? 매트릭 퍼투베이션. 요거 두 개를 매트릭 퍼투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테이블 한 개 하라고 했잖아. 나오죠? 매트릭 퍼투베이션. 예. 네. 저게 다 공간하고 시간의 함수고, 이게 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건 모든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예. 네. 참, 이. 그러면, 자,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얼마죠? 넘겨주면 2분의 3. 그냥 3분의 2. 자, 3분의 2에 에어타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학자들이 이게 또 뭐하고 같은지를 또 찾아냈어. 뭐 알았어 또. 이게 여쭤볼게요. 여 이제 또 중요한 여기서 구한 에어타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하고 같느냐 하면 이 에어타가 놀랍게도 자, 잘 들었어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분의 AH의 아, 이거 마이너스 안 붙어요. AH의 델타 파이하고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길이 보여요. 자, 어디로 가죠? 자, 지금 이제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 그 기대체 테이블 이름. 더 따라서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 네, 다크 메타에서 울렁울렁 하다 오브 덴시티잖아요. 이게 이렇게 울렁울렁 하다가 야들이 이 파티클하고 인텍션 하지 않아요. 근데 울렁울렁, 이거 시공의 공률에 따라서 울렁울렁 해주는 거예요. 이거에서 톡 이래갖고,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자, 계산해보면, 자,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에.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분에, 우주 팽창 레이트의 허블 상수 곱한 거에 인플레이션 필드의 요동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자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란 건 뭐냐면 이 요동 자 이거 매트릭 퍼투베이션 매트릭 퍼투베이션에 제곱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매트릭 퍼투베이션의 파워 스펙트럼이 돼요.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돼요. 그걸 뭐라 주느냐면 기가 막히다. 예, 그걸 뭐라 적느냐 하면, P, 요렇게 적어요. 요렇게 적어요. 예. 요렇게 적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9분의 4에, 자, AH의 그 사이에 제곱에,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요렇게 적어야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뭐, 매트릭 퍼투베이션 그 사이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 그 파워 스펙트럼이 궁극적으로 CL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언제? 현재까지. 하, 참. 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진짜 다 계산됐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더, 이거 간단히 계산 안 되니까 또 한 가지 더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 하면 이게 도대체 뭐에 또 관계되는가를 알아낸 거야. 뭘 관계되느냐 알아낸다면
이것도 적을게요. AH의 크사이 다세 제곱이 또한 놀랍게도 뭐하고 같다는 거 아니냐면 4파이 G의 만류상수 4파이 G의 엡실론. 자, 이 엡실론 넣었잖아. 대표님 내놨잖아. 이 엡실론. 허블 상수의 역수의 시간적 변화율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알아낸 거야. 자, 그럼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자, 됐죠? 자, 그럼 집어넣으면 9분의 4에 요거 대신 뭐 엡실론의 4파이 G. 그 다음에 우리 델타 파이 구했잖아. 델타 파이 이거잖아. 헨켈 방식 구했잖아. 이거 다 구했잖아. 델타 파이. 이거 제곱했는데 집어넣으면 돼. 자, 이거 제곱 간단하지. 이제 해보면 돼. 이제 계산 그대로 되죠. 뭐냐면, 루트 제곱하면 틀어져 나오고, 2K의 뭐, 이 4승이 아니에요. 3승. 이거 잘못 2K의 3승에 H 4승에 AH의 K의 자, 이거 제곱하면 3승에 마이너스 2 뉴가 되죠. 아, 진짜 아름다워. 네. 진짜 아름다워. 예.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다 해주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9K 3승에 8파이지, 8파이지에 E에 H 자성에 K에 AH에 자, 요거 잘 적었어요. 진짜 이제 위대한 순간이 왔어요. 이게 이제 우주론적으로 보면 진짜 위대한 순간이 뭐냐면 요걸, 요 지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저 요거 해줄게요. 3-2 뉴를 요 U를 뉴를 계산했잖아.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집어넣어갖고 이거 계산 한참 해줘야 돼요. 한참 하면 뭐가 나오냐면 2 델타 마이너스 2 엡실론이 나와요. 그리고 잘 들었어요. 이걸 위대한 학자들이 이걸 이꼴 n-1로 투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n-1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는 뭐죠? 해리슨 젤도비치 피벌스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따라서 뭐냐면 스케일 인베리언트. 스케일 인베리언트.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주로 하는데 카동비가 가우시안. 스케일 인베리언트. 코일런트. 에디아파티.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스케일 인베리언트라 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거 세 사람 이름 등아요. 해리슨. 젤도비치. 피벌스. 예, 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스펙트럼이에요. 우주론 하는데 항상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그만큼 이 세상에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인베리언트. 인베리언트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스케일 인베리언트가 된 거예요. 우주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부 찾아가면 돼요. 우주가, 특히 뭐냐면, L이 저 낮은 값, L0, L1도 낮은 값이 있을 때는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찾아낸 게 아니고 알게 된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곡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평행되어 있잖아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울퍼삭스 이펙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상수잖아. 안 바뀌잖아. 이 L이 바뀌어도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또 뒤에 많은 이론들하고 연결돼요. 이게 스케일 인베리언트를 알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뭘 찍으려면, 자, 그럼 뭘 찍으면 되죠? 여기에 스케일 인베리언트란 말이 뭐냐면, 여기다가 대신 n-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모든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래서 여기에 왜 간단하냐면 n을 1여서 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제로가 돼버리잖아. n을 1여면 1 돼버리잖아. 뭐 숫자에 0승 돼버리니까 모든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2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 왔어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이야, 이 과정도 기가 막히는데 기가 막히는데 진짜 기가 막히는데 이 과정 진짜 원더풀해, 원더풀해. 솔직히 저거.
그냥 튀어나온 거야. 델타 펑션 만들어낸 거야. 찾아낸 거야, 물리적으로. 물리학자들. 예. 그래서 이게 두 개 텀으로 나오는 거야, 두 개 텀으로. 꼭 기억하세요. 예. 이 과정이 가장 핵심이 이쪽에서는. 이 과정이. 예. 이야, 진짜 위대한데. 그래서 최종식이 이거예요, 최종식이. 자, 미리 말씀드리기 지우기 너무 아까운데. 최종식 중에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이 답도 아니고, 처음 요거밖에 안 써요. 그 다음에 이거, 이 뒤에 쓰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돼갖고, 이 모든 거 이거 다 할 때 이제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어그스트 픽하고 다 쓸 때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거 계산은, 이거 뒤에 들어가는 계산 들어가는 건요. 너무 복잡해갖고, 너무 복잡해 우리 손으로 못 풀어요. 막 이게 수식이 막 한 페이지가 돼요. 수식 하나가 한 페이지가 돼요. 뭐 숫자가 온갖, 전자 계산기로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우주론 간단하죠? 따라서 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사람들이, 예.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걸 몰라.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버티고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끝까지 남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이거보다 더 위에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리고 방문호 137은 우주 진화도 이걸 타켓으로 내가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언젠가 여기까지 다 가면 돌파할 거라고. 의외로 지금 7년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단계 쭉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세부차 넣는 거예요. 이제부터 음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제, 우주가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알았으니까네.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도 집어넣어갖고, 이제, 우리 지구 생태계, 고생대, 중생대 다 공부하잖아. 이거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모든 게 지금 다 집약되어 있어요. 우주론에. 우주론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참으로 놀라워요. 참으로 놀라워요. 참, 이 지구 진짜 아깝다. 이야, 여러분들, 이 당구장표, 이거 좀 느낌 오나요? 자, 디커플링. 38만 년. 예, 포톤이 그때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걸 찍은 거예요. 예, 그거 찍는, 그 단순한 그게 아니고, 그걸로서 우주가 출현했다 본 거예요. 우리는 생긴 거예요. 예, 우리 우주를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 한고비 이렇게 한고비를 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치하는 자세가 결국은 난 그게 전부 다 알아봐요. 예, 만났을 때 피하는 사람 있고 사람 능력 차이 별 차이 없어요. IQ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공부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 그냥 꾹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예.